안녕하십니까. 고전에서 경영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유필화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점점 이제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속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시대에, 속도의 시대, 기업들에게도 시간 싸움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규모의 경제가 아닌 속도의 경제가 기업의 성패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인데요. 환경이 변한 속도만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환경은 더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는 결코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와 적응은 기업의 생존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명도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네. 언젠가 독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15년 동안 제품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6.5년으로 줄었다고 하고요. 또 IBM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산업에서 신제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은 3.5년인데 비해 시장에서의 수명은 2.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허의 보호를 받는 기간도 더욱 짧아지고 있고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시장이 빨리 변할수록 경쟁사와의 시간 경쟁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의 싸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으로 기업들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들에게 교수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고전은 오늘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손자병법을 권하고 싶은데요. 손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속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 2장 제 작전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쟁을 해서 이길지라도 시간을 오래 끌면 병기가 무뎌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그리하여 군대가 성을 공격하면 곧 힘이 다하고 또한 전투가 길어지면 나라의 재정이 바닥나게 된다. 병기가 무뎌지고 군대의 날카로운 기운이 꺾이고 힘이 떨어지며 나라 살림이 바닥나면 그 틈을 이용하여 이웃의 제후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록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은 졸속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 들었어도 뛰어난 작전치고 오래 끄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무릇 질질 끄는 전쟁이 나라에 혜택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손자가 말한 전쟁에서의 속전속결의 그런 중요성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업들이 싸우고 있는 환경도 전쟁과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요. 아, 물론이죠. 예,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그러면 현재 지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네,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감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옛날 한참 번창했던 컴퓨터 회사 중에 컴팩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휠렛패카드에 합병이 됐는데요. 네. 그 회사가 성공할 때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여러 단계를 동시에 밟아서 개발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컴팩은 이런 방식을 써서 업계에서 평균 18개월 정도 걸리는 신제품 개발 작업을 6개월 내지 9개월 안에 마쳤다고 합니다. 절반 아래로 떨어뜨렸군요. 네. 또 와인잔을 형상화한 보르도TV는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발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을 단축했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디자인, 조립,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또 기업들이 이 시간 간의 싸움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공동 마케팅 전략과 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시판한 제품을 빨리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제품을 새로 시장에 내놓을 때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초기에 집중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다른 회사 협력을 얻어서 두 회사의 유통망 판매 조직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표를 두 개 쓰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신제품을 시장에 빨리 침투시키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만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아, 좋은 질문이다. 이게 네. 지나치게 빨리 나올 수도 있죠. 네. 시장에 제품을 빨리 출시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거 아니죠. 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제 또 중요한 건 난관에 부딪히죠. 네. 과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먼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선발 기업에 대한 어떤 선발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신중히 시장 진입을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즉 선발이냐 후발이냐의 문제죠. 그런 것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갈 것인가. 예,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선발 기업은 대개 오랫동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뿐만 아니라 이익도 가장 많이 낸다. 둘째, 후발 기업들 사이에서도 시장 진입 시기와 시장 점유율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먼저 들어온 기업일수록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에 먼저 들어온 기업일수록 광고비에 대비한 매출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즉, 광고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진입 시점이 빠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 진입 시점 이외의 변수들도 성공 여부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하지만 대체로 선발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품을 먼저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이 단연코 반드시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왔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발 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서툰에 있는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제학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발 기업의 상표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살려 잡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고객들 머리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죠. 결국 시장 경쟁의 시대에서는 큰 게 작은 걸 먹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게 느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리더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은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은 사업 기회를 잃고 이류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 이 시간 경쟁이라는 거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간과의 전쟁, 시간 싸움 핵심 메시지를 경영인들에게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죠. 큰 것이 작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 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필화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